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SBS 뉴스입니다. 네, 태풍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올라가면서 중부지방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강풍이 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서울 잠수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 카눈이 새벽 1시를 기점으로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잠수교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어제보다 약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태풍 영향권에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종일 비가 내리면서 현재 잠수교의 수위는 4.34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통제 수위인 5.5m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1m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잠수교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의 방류량은 어젯밤 10시 정도부터 초당 약 2,900톤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와 바람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오늘 아침 6시를 기해서 중부지방에 남아있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과 서울 곳곳에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은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인천과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 지역엔 20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거로 예보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최대 초속 20m 내외의 강풍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바람 피해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도로가 통제된 곳은 없지만 청계천 등 하천 27곳과 주요 등산로는 아직 출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SBS 박석영입니다.